안녕하십니까. 자, 창세기 12장. 오늘 드디어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12장 1절, 3절을.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2장 마치며 창세기 주석 1부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전 세계에 이 주석을 많은 우리 신학자들,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2장 그 인트로덕션 1부는 벌써 출판이 됐어요, 영어로. 그리고 아카데미에다 2두에 벌써 떴습니다. 저는 너무 흥분되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1억 8천만, 180 밀리언이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 제가 지금 top 2% 컨트리뷰터인데, 작년에만 13,000장을 읽고 다운로드돼가지고 70나라, 110 라이브러리가 저 대학에서 했습니다. 또 창세기를 올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읽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킨들 이북으로 벌써 출판됐고, 이제 페이퍼백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215장 됐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깊게 묵상할 겁니다. 야고보서 더 깊게. 그래서 근데 아마 이번 주는 제가 싱가포르 여행하고 필리핀 여행, 그래서 그 중에는 아마 성경 묵상이 힘들면 여행 중에 아마 야고보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증이라든지 이번에 배웠던 그 우리 레이 트레이닝 이거를 좀 아마 쉐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먼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데 동변과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와, 이게 우리 이민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째,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그냥 걸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명을 하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그냥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걸어갔더라. 가라. 그래서 갔다. 걸었다. 얼마나 간단명랑합니까? 이걸 뭐 복잡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정말 예수님이 그래 내 제자가 되려 내 주님 죽겠나이다. 그래? 그럼 십자가를 지고 매일 걸어라. 아멘. 그죠? 그래서 뭐 시골에 있는 교회 가라 그러면 어휴, 가는 데만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가서 또 7시간 모여서 막 응창응시 설교 두거나 하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뭐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명랑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죠? 신앙의 사이즈는 순종의 사이즈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모든 소유와 모든 얻은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다가 마침내 어느 순간 매일매일 순종했더니 뭐야? 모든 모은 재산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동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죠. 왜? 언제나 텐트 치고 다녀.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부동산을 할수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땅다 니네 자손에게 준다. 땅을 약속하죠. 야,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그 이스라엘 포스타 공군 제너럴이 막 바밍하는 거. 얘들 왜 남의 땅에 바밍하냐? 무슨 남의 땅이야? 성경 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와, 무서운 민족이죠. 성경에 나온 땅은 다 자기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어. 그리고 그는 평생 텐트에 살았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은 평생 텐트에 살았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아, 방금 영어로 가르쳤는데 안 보이네요. 히브리서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By faith Abraham.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삭과 같이 계속해서 움직였다. Inheritance, obey, went through knowing where he was going. He would later receive in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그리고 11장 11절 9절에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같이 lived in tents 평생 장막을 살았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현찰 부자였다. 현찰 부자. 부동산 투자는 너 텐트 치며 옹고 다니면서 그 트레이드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트레이드하고 양도 키우고 이런 거 다 돈으로 캐셔해서 아마 금과 은이 넘쳐났을 거다. 그래서 아마 그 가족 중에 그냥 딱 군대를 일으켰더니 318명이 나오죠. 그걸 지켜야 되는 군사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엄청난 재력가. 그리고 그는 트레이드를 하면서 현찰로 했어. 근데 보니까 7절에 이제 여기서 엄청난 얘기가 나오죠. 7절. 12장 7절.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appeared. 나타난 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그냥 읽으면 직격하면 보였다. I see, to see. 이거를 어려운 신학 term으로 theophany라고 그래. theo 하나님, phany 나타났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보여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해?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이라. 너는 부동산 투자 못하지만 이 땅은 다 네 거야. 네 자식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그것에 단을 쌓고 단을 쌓다는 건 뭐예요? 동물이 죽었다는 거죠. 피를 흘렸죠. 이 altar란 단어가 노아 때 처음 나온다 그랬죠. 노아는 단을 쌓아서 뭘 했어요? 피를 흘렸죠. 깨끗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불살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을 예배로 하나님과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촥 동물을 죽여서 양을 죽여서 촥 태워가지고 그리고 계속 내려가다 어떻게 했어? 계속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이 뭐였어요? 조호바, Lord Jehovah. 이게 아라메이크 바이블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요. 복잡하게 안 나와. Lord Jehovah. 영어로는 그냥 Lord라고 그러는데 Jehovah를 빼버렸어. 근데 아라메이크 바이블에서는 오리지널리 거기에 Lord Jehovah. 여호와 하나님. 우리 며칠 동안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배웠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banner over, 여호와 지지크니, righteousness, 여호와 로하이, shepherd, 그렇죠? 여호와 엘샤다이, mighty one. 왜 여호와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신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필요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I am the becoming one. 너의 필요에 따라 변하는 하나님.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쫙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애니멀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 journey 아브라함은 점점 옮겨갔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하고 할 때 계속 옮겨가는 움직임이 있는 다이나믹한 이런 신앙 어디에 안주하지 말고 안주하면 술이 나오니까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move on forward, 그죠? 여러분도 창세기 이제 내일이면 12장 마치겠지만 와
너무나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창세기를 다시 공부하면서 정말 87년도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93년 동안 내가 설교할 때 오이카스라는 교회에서 캄보디아 오르피니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도 깨닫고 와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되게 감당이 안 되네요. 너무 벅차서 오늘도 아내랑 찬양 같이 내가 기타 치고 같이 찬양 부르다가 막 너무 너무 주님의 사랑 감격해서 그냥 같이 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복된 하루 사십시다. 주를 위해 사십시다.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면 잔소리 말고 샤랍하고 그냥 십자가 지고 묵묵히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십자가가 힘들지 않으면 왜 지라고 그랬겠어. 묵묵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일 봬요. 무아.